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7월 30일 자 7월 마지막 날 일요일 경마입니다. 5월 부산 경마로 열리죠. 자, 어제 금요 경마는 그런 대로 건져 먹고 왔는데 오늘 토요일 경마는 완전히 뭐 탈탈 털리고 왔습니다. 아주 머리에서 대가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요. 우리 회원님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마지막 경주까지도 잠은 얼마라도 좀 만회를 하고자 메인 승부 메인 단통으로 두 놈 땡땡으로 한번 시원하게 조졌는데 조철도 개인적으로 예측권 20장 물론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항상 제가 루틴은 지켜야 된다 그랬죠. 예측권 20장 눈 딱 감고 갖다 질렀는데 들어왔다 싶었는데 끝에 가서 또 따여요. 뭐 오늘은 거기까지였나 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뭐 조철이 이틀 연장 그러고 망신 당하겠습니까? 자, 오늘 일요일 경마 아주 칼을 갈고 여러분들께 한번 좋은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7월 30일 일요일 올 부산 승부처 2, 5, 9, 11, 13, 15. 자, 이렇게 승부처고 메인 승부가 5경주, 11경주, 13경주, 5경주, 11경주, 13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많이 늦었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잠깐 좀 저도 좀 멘붕이 와가지고 담배도 좀 하나 피고 생각도 좀 하고 우리 전국에서 함께 해주셨던 팬 여러분들 얼굴이 또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단 한 분도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분도 불만 아니면 욕설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오늘 토요일만 들어오신 분들이 한 320분 정도 되는데 ARS까지 하면 한 400여 분이 넘겠죠. 아무튼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고 오늘 일요일 경마 자 첫 경주 승부처 스타트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인데요. 육군 1200 결정 A형이고요. 인기마 접전인데 자 9번마 칼잡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요. 1억이 넘는 1억 1000만원짜리죠. 이 칼잡이 데뷔전에서 대끼리 팔리고 자빠졌고 그 다음에 억지로 꾸역꾸역 선행 가서 버텨서 2차 직전 경주도 대끼리 팔리고 또 부러졌습니다. 얘가 또 마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정대윤이 또 차분하게 잘 타기 때문에 대가리로 팔립니다. 뒤로 돌립니다. 이런 거에 또 마음 약해지면 안 되죠. 능력이 세다면 모를까 능력이 이렇게 이미 세 번을 뛰었는데 어느 정도 저는 바닥이 나왔다고 봅니다. 약편성에 들어가서 강하게 대가리 팔릴 놈이지 조금만 센 놈이 있으면 또 부러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부산 2경주 달러 박스 놓고 들어가는데요.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9번마 칼잡이 대가리 팔리죠. 14조거 윤영기 조교사가 상당히 지금 속이 탈 겁니다. 마필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는 타겠지만은 자 요놈 이길 놈 놓고 때립니다. 자 거기에 칼잡이는 받쳐만 갈 거예요. 9번 칼잡이는 받쳐만 가고 얘가 배당판에 이빠이 인기 1위 또 갑니다. 보나마나 그러든지 말든지 경주거리가 1200이죠. 1200 경주거리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더 좋아 보이는 이 달러박스 한 마리
요놈에다가 중배당에 먼저 한방 때리는 승부처가 부산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니까요. 여러분들 뭐 배당판에 휘둘르지 마시고 조철하고 함께 달러박스 승부 시원하게 한번 보시자고요. 자, 2경주였고요. 자, 5경주가 내일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5경주 북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역시나 달러박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캡틴 시리즈 두 놈이 나오죠. 5번 마 캡틴 코만도, 7번 마 캡틴 다이아입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냐?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 경주의 맥을 좀 잡고 가시라는 의미로 제가 방송을 한다 그랬죠. 자, 5번 캡틴 코만도하고 캡틴 다이아하고 두 놈이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합니다. 하나는 33조, 하나는 21조, 다실바 신윤섭. 자, 기수의 무게로는 다실바가 좀 더 나아 보이고요. 그죠? 부담 중량으로는 신윤섭이의 캡틴 다이아가 좀 나아 보입니다. 자, 결론은요, 메인 승부 캡틴 시리즈 두 놈, 둘 중에 한 놈은 대가리고요, 한 놈은 약하게 본다. 요게 포인트고요. 캡틴 시리즈에다가 아나짜리 한 방 때립니다. 훈련시 모습이 상당히 좋게 올라왔어요. 훈련시 모습이 상당히 좋게 올라왔고, 직전 경주에 앞선에서 좀 삐비적거리다가 아웃된 놈, 요놈. 내일은 전개가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자, 캡틴 시리즈 중에 한 놈 딱 찍어놨고요. 캡틴 한 놈은 방어입니다. 거기에 붙일 말. 훈련시 모습이 좋아졌고, 직전에 전개가 무리하게 꼬였던 놈, 요놈에다가 한방 조집니다. 자, 두 번째 달러박스인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요것도 뭐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닐 것 같아요. 큰 배당은 아닐 것 같은데, 캡틴 시리즈 둘 중에 한 놈이 부러지면 뭐 한 10배 남짓 요런 배당으로 예측권 20장 한방 시원하게 때리겠습니다. 이게 이미 오늘 토요 경마에서 뚜껑 열린 거, 요 5경주에다가 한번 시원하게 화풀이 해가지고 상한가 뭐 조질 테니까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였고요. 자, 이제 쭉 넘어가서 중후반부 이제 9경주로 갑니다. 9경주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직전에 늦발하고도 올라왔던 아쉬운 3착이었죠. 신윤섭이. 자, 다실바로 딱 바꿔놨습니다. 예, 아노로드가 이게 1번이 아니죠. 9번입니다. 아, 8번, 8번. 자, 8번 아노로드인데요. 자, 이마필이 뭐 현장 가면은 인기 1위로 팔리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강대가리로 인기 1위는 아닐 것 같아요. 자, 8번만 아노로드인데요. 직전에 인기 1위 팔렸죠. 그 전 경제는 백판이었어요. 인기 9위. 3착으로 올라왔는데 그 다음 경주는 바로 인기 1위 가더니 부러졌죠. 안 되겠는지 2조 강영곤인에서 다실바를 불러왔습니다. 이 강영곤 마방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주의 마방이죠. 조심해야 되는 마방입니다. 팔림은 빼먹고 배당 나오면 미친 듯이 들어가고, 하지만 뭐 다실바를 불러놓고 야, 이거 대충 좀 타라, 이런 주문은 아니죠. 대가리입니다. 아노로드. 직전에 신윤섭이가 늦발해갖고 아쉬운 거,
신윤섭이 바로 날리고 다실바로 불러놨습니다. 자, 이번에 맘만 먹으면 앞에도 나가고요. 외곽 2, 3번 매 따라가도 되는 8번마 아너로드가 대가리다. 아너로드는 믿고 때리는 대가리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A급 찍어먹기. 자, 예측권 10장 찍어먹기입니다. 자, 8번 아너로드가 대가리 팔리긴 합니다만은 다른 마필들도 만만치 않게 팔려가지고 배당판이 좀 붕 뜰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8번만 아너로드를 놓고요. 자, 요거는 뭐 딴 거 없죠. 불안한 인기마를 꺾고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주력. 불안한 인기마가 한 두어 마리 정도 보이기 때문에 사정없이 꺾고, 자, 부산 구경주 8번마 아너로드. 자, 요 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으로 깔끔하게 적중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8번 아너로드 대가리에 쌍복 3쌍까지 한번 엮어가지고 좋은 배당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구경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가 11경주입니다. 자, 11경주고요. 자, 혼합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인데요. 자, 최대 승부처입니다. 예측권 20장, 벤치한데, 상한가 가는 예고 드리는 건데, 자, 원래는 달러박스 승부인데, 현장 보니까 앵단이 그래도 이놈이 팔릴 것 같기 때문에, 자, 오픈 공개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대가리를 공개를 하고요. 자, 이 10번마 럭키스트걸이죠. 럭키스트걸. 자, 유현명 기수 19조 마필인데요. 직전 데뷔전에서 쓸데없는 경합을 하다가 죽었어요. 도윤이가. 자, 19조 김영관 조교사 얄짤 없죠. 유현명이 오니까 유현명이를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10번마 럭키스트걸이 근소하게 인기 1위 가는데 현장에서 배당판이 이건 완전히 붕 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충분히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때려도 되겠다. 예측권 20장입니다. 자, 대가리는 뭐라고요? 10번마 럭키스트걸. 직전에 정도현이가 쓸데없는 경합을 하다가 좀 짧은 모습 보였고, 경주거리도 1400에서 1300으로 줄었습니다. 뭐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1200도 아니고요. 1300. 유현명 기수가 앞선에 빨리 붙여가지고 자리 잘 잡고 직선까지 멋진 레이스를 펼쳐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정우주 기수가 능검을 받았었는데 이미 능검 때부터 얘는 기본기를 벌써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꾹 눌러잡고 제가 요건 긴 거리가 유리한 마필이다. 요 전에 출주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대가리입니다. 이거 달러박스 현장에서 배당판 의외로 높이 형성이 될 겁니다. 메인 승부로 충분히 때릴만 하니까요. 10번마 럭키스트걸을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두 번째 상한가 또 금요일날 못 먹은 거 이거 화풀이 두 번째 화풀이 이거 11경주에서 시원하게 상한가 한 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승부 후반부 1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요게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 요번 13경주 여러분 잘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자, 요 13경주가요. 오늘 제가 요 위에다가 지금 최대 승부라고 해놓긴 해놨는데
조철이 가장 세게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물론 우리 예상가들이 다 공부를 다 뭐 조철만 하는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공부를 하시겠지만 뭐 어떤 놈인지 공부하신 분들은 대충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고 계실 겁니다. 자, 13경주 오늘 최대 일부러 제가 최대자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최대 메인 승부예요. 최대 메인 승부인데 자, 8번 원더풀 어필, 10번 원더풀 찬스. 오늘은 뭐 한 쌍쌍이 나오는 게 많은데요. 아까는 그 캡틴 뭐 시리즈였죠. 이번에는 원더풀 시리즈입니다. 얘네 두 마리가 배당판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자, 두 마리 모두 입상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최시대 정도연.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최대 메인. 8번, 10번, 마번 추천하려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조 안 드리겠죠. 제가 요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직종 경주 철저한 탐색으로 일관했다. 아니고 빠졌다고 써놨어요.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철저하게 잡고 늘어졌던 놈 한 놈. 제가 이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배당판이 기가 막히게 팔리고 있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요 놈이 뭐 백판은 아니지만 아주 통통한 배당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3경주 오늘 진짜 아주 요거 착심으로 뭐 조철이 또 이렇게까지 떠들어놔서 현장에서 이제 바람이 좀 불 것도 같은데 오늘도 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배당 많았죠. 조철이 메인 한방 A급 한방 불러놓으면 말도 안 되는 그 한방이 대끼리로 뚫리는 거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인기 뭐 2위 5위 이렇게 붙여갖고 완짱으로 붙여도 이게 대끼리. 이김이 좀 들어와야죠. 망신만 당하고. 자, 내일 배당이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 13경주 달러박스 눈 딱 감고 휴가비 한번 멋지게 한탕 쏠 테니까 1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산 마지막 15경주입니다. 자, 1등급 1800이고요. 별정 B형 레이팅 140점입니다. 찍어먹기 승부로 마무리를 합니다. 센 말들 다 빠진 1군 편성 9번 마 크레이지 컨티 최근 뭐 3연속 입상인데요. 부담 중량이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냥 거저 왔다. 거저 먹었다. 9번 마 크레이지 컨티를 대가리로 놓고요.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부담 중량 57 뭐 2kg 늘었는데 박재희 기수 오늘 1강 뭐였죠? 오전장에 1강 챔프인가요? 뭐 어쩜 말을 그렇게 외곽으로 뺑뺑 돌리고 탑니까? 우리 승부처였는데 11번이었죠? 야, 진짜 박재희 기수 그거 완장도 1, 3창으로 밀려나고 마지막 메인 단통도 1, 3창 밀려나고 참 안 되는 날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9번 마 크레이지 컨티는 믿고 때리면 되겠다. 대가리고요. 자, 15경주 찍어먹기 승부 예측권 10장으로 자 휴가비 마감합니다. 크레이지 컨티가 팔리는데도 완벽한 인기 1위는 아니죠. 인기 1위 팔리긴 하는데 뜨문뜨문뜨문 팔려요. 다른 마필들이 워낙 많이 팔립니다. 자, 요 중에서 G
주력 한 마리. 아, 제가 1이라고 썼는데 1번 아닙니다. 주력 한 마리. 9번 크레이지 컨티를 놓고 제 생각에는 요 놈이 선행 가는 놈들 먼저 가마치기로 감아서 3코나 4코나 돌기 전에 이놈이 먼저 대가리 까고 직선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9번 크레이지 컨티가 붙으면서 땡땡 한 방에 예측이 되고요. 나머지 마필들 겁 없이 팔리는 놈들이 많습니다. 이놈 저놈 뭐 많이 팔리는데 조철이 볼 때는 개도 않는 마필들이 이렇게 팔리는 마필들이 많다. 싹 꺾고 자 조철이 노리는 요놈 무빙으로 싹 감고 올라오는 놈 요놈에다가 한 방 때리고요. 기본 능력 되는데 안 팔리는 놈 한두 놈 딱 받치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15경주 찍어먹기 승부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토요경마 고생하신 우리 회원님들 내일 일요경마에 아주 조철이 자존심을 걸고 무조건 이기고 마무리를 할 테니까 자 내일 일요경마 응원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현장 예상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